최근에 계속해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급발진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급발진이란 차량 주행 중에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출력이 높아져서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만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 아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 엄청 공포스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급발진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큐, 즉 전자제어 장치가 결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제어 장치란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 장착되어 유해 가스 배출을 줄여주며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행 속도가 급격히 오르며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레이터 반응을 감지하여 급발진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운전자께서 운전 중에 엑셀레이터를 밟는 세기를 계산하여 급발진을 방지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셀레이터 감지를 통해 급발진이 생길 것 같을 때 공급되는 전원을 막아서 자동차가 멈추게 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디젤윙이 들어간 자동차 급가속과 급발진을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대 캐피코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디젤윙은 무엇일까요? 디젤윙은 점화 스위치가 꺼졌는데도 연료가 계속 타서 엔진이 과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회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안에 있는 다량의 연료가 빠르게 사용되어 자동차가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현대 캐피코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클러치 개방에 의하여 변속기의 동력을 차단하며 연료도 차단하고 강제 제동 효과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 말고도 최근 외부의 장치를 달아서 급가속과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바로 빨간 버튼입니다. 빨간 버튼은 전기 승용차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파워프라자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파워프라자 측에서 빨간 버튼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를 보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간 버튼으로 어떻게 급발진과 급가속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긴급정지 버튼을 통하여 차량의 모터 전원을 차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모터를 제어하는 곳에 스위치를 설치하여 차단하는 것입니다. 빨간 버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급가속과 급발진이 발생할 경우 빨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시 운전하는 것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빨간 버튼은 우측 상단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누를 수 있으며 노란색 카드로 가려져 있어 실수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